안녕하세요. 럭키 부동산 7호선 상공역 부평 캐슬앤더 자퍼스트 이제 작년 12월부터 입주해서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이제 세입자분들 여기 전세도 이제 많이 들어갔잖아요. 세입자분들 사정상 이사하시는 세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 달에 한 3개나 같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거 설명드릴게요. 25평 112동 이제 롯데캐슬앤더샵은 좋은 게 여기 상공역 7호선 아니 여기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타고 나오면 항상 버스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타고 그냥 저기 카드 누르고 여기 그 영화다방 사거리 있죠. 세월천 사거리까지 오셔서 길 건너면 여기 112동이거든요. 그래서 한 5분이면 가요. 그래서 버스가 항상 있기 때문에 성질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다니시고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걸어서 다니시기 충분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시원하니까 저도 걸어오는데 뭐 춥거나 덥거나 하면은 버스 항상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거리, 어중간하면 버스 타기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항상 버스가 있어서 다니기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112동하고 106동에 버스 정거장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배치도 보면 112동에 이제 5구 타입이 여기 있거든요. 5구 타입, 7입 타입 있는데, 이제 5구 타입도 하나 전세가 나오고, 7입 타입도 나왔는데, 이제 112동 전면동이다 보니까 조합원 세대예요. 그래서 집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도 가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다 이제 그 하자보수하고 새집 또 신혼집이다 보니까 새집이 들어가서 너무 완벽하더라고요. 그리고 변기도 일체형에서 거기 물통도 없고 이렇게 센서로 뚜껑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새 집은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고 이제 거기 이제 손님 기다리다가 거기 이제 112동 앞에 아니 112동 앞에 거기 그 잔디밭 있는데 거기 이제 의자에서 기다렸는데 잔디밭도 이쁘게 해놓고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 애들 물놀이 하는 거 두레박 있는 거 여름에 잠깐 봤는데 물놀이 시설도 있고 그래서 얼죽신이라 그러잖아요. 얼어죽어도 신축 아파트라고 하시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파릇파릇해서 좋을 때잖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나 집 구하시는 분들, 뭐새 아파트 좋은 거는 뭐 더해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첫 입주하고 하니까 이제 11월 이사 맞추면 되고요. 3억 7천 받으시겠다고 하시네요. 많이 올랐죠? 입주할 때보다. 2억 4천, 요렇게 2억 5천 그렇게 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6동 월세도 하나 났네요. 1년 계약하신 분인데, 3천에 130만 원인데, 요건 106동이에요. 12월 이사니까 뭐, 요렇게 이제 중간에 사시는 거는 두 분이 조율을 해야 되니까 집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2동에 29평 조합원 물건도 이제 나왔는데 이건 4억 5천만 원인데 이 집도 굉장히 좋았어요. 중문 다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정도 이사한다고 하니까 맞추면 되고요. 103동도 1, 2월 이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5억에 나왔는데 전화 주시면 뭐 가격이랑 날짜랑 조정해서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럭키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112동에 저 매매가 하나 있는데 5억 8천이거든요. 전세 끼고 월세 끼고. 그런데 아주 112동은 정말 좋아요. 정남향이고요. 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남향 아파트는 어려울 거예요. 정남향에 햇빛이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뭐 겨울엔 거의 난방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고층인데. 그래서 112동 매매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은 그래요. 비싸고 제일 좋은 거 사면 내가 아주 좋게 살다가 그 가격 받고 조금 뭐 저층이나 좀 빠지는 거 사면 싸게 사고 불편하게 살고 또 싸게 팔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물론 뭐 돈이 문제긴 한데 기왕이면 비싸게 사서 좋게 살고 좋게 좋은 가격 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12동 물건 같은 거는 또 한창 거래 많이 되고 하면 안 나오거든요. 이럴 때 선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럭키 부동산이었습니다.